124쪽 가겠습니다. 법률행위의 무효. 자, 무효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 무효 종류 중에 보시면 거기 절대적 무효하고 무슨 무효?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절대적 무효. 이런 거 없고요. 갑, 을이 꽝이 되면 병이 선이고 악이고 다 꽝꽝 되는 거 있죠. 예, 그게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고요. 상대적 무효는 갑, 을이 꽝인데 병이 선일 때는 보호를 해주고 악이만 꽝 시키는 거. 그걸 뭐라 한다? 상대적이라고 해요. 그럼 대원칙이 뭘까?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상대적 무효는 예외적인 거야. 특별한 경우에만 보호하죠.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우리 열 가지가 뭐가 있었더라? 능능, 단통, 착사, 화가적타. 그러면 이 말 잘못한 죄값을 치러야 돼. 갑이 처음에 이 혀를 잘못 눌려가지고 뭐 진이 아닌 의사표시 해가지고 막 건너갔고 둘이 짜가지고 막 건너갔잖아. 그죠? 그래서 갑하고 병을 보호할 때는 병을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통 착사 영역은 상대적. 그럼 취소도 두 가지가 있겠네. 무슨 취소가 있고? 아니, 취소도 절대적 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 취소가 있지 않을까? 그럼 책에 또 있을까 없을까? 거기 있겠지. 책은 전부 다 쪼개놨어, 이거. 이 쪼개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모아서 뭐 이렇게 가져가야지. 양을 줄인 방법은 모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책 먼저 이해하는, 그러니까 의사표시 영역만 뭐다? 상대적. 나머지 영역은? 그럼 카메라 일로 와보세요. 따라와보세요. 카메라. 그럼 해보세요. 첫 번째 의사 능력은 무효예요? 취소야? 이게 무효 취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 이 취소는? 아니지. 절대적 취소. 단통 착사 영역은?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밑에 거 모르겠다 그냥.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말을 빨리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사자끼리는 무치, 무무, 치치, 무무, 무무지만 당사자 무효 취소 가지고 건너간 제3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3자가 보호받는 영역인지 아닌지는 이거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절대적 무효니까 절무, 절치. 상무, 상무, 상치, 상치, 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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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무. 아니, 10가지 녹화하면 되잖아요. 이랬어요? 그러면 절대적 무효는 당사자 무효 가지고 누구한테?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런 뜻이지.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당사자 무효 가지고 누구한테? 선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선악 묻지 않고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상대적 무효는 당사자끼리 무효 가지고 누구한테? 선이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고 누구한테는 대항할 수 있고 아기한테는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닐까? 그러니까 절무는 아는데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는 몰라. 그럼 그 사람은 외우는 거야. 그냥 맨날 절무 절무 해봐 의미가 없다니까. 그럼 10가지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몇 가지? 자, 원으로 다 표현해 볼까요? 원. 그럼 해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능. 두 번째가 능. 그 다음에 동, 착, 사. 그 다음에 화가적타. 그럼 지금은 뭐만 갖고 노는 거니까? 무의만 갖고 노니까 이건 빼버려야 되겠지. 요건 빼고 요것만 갖고 하는 거야 지금. 요건 무슨 무효고? 그럼 여러분들 적극 가담 이중매매는 어디서 놀았을까?
적극 가담 이중 매매는 아니 10가지 중에서 적극 가담 이중 매매 여기서 놀아요 여기서 어디서? 위치만 파악하도 답 찍을 수 있다. 그럼 적극 가담 이중 매매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쪽은 요쪽 영역은 누구한테 대항할 수도 있다. 선의 제 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에? 대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화과적 타도 뭐요? 선의 제 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에? 대항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런 영역을 뭐라 한다? 응? 지금 요거만 빼면 되잖아요, 지금. 무효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단독 코에피시는 뭐야? 선이 제 3자에게 뭐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죠. 어디만? 단통만. 이 단독 코에피시 아까 별명이 뭐가 있었더라? 별명? 응? 진이. 이게 뭐예요? 무슨 표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를 뭐라고 표현한다? 단독 허위 표시라고 했었잖아.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비진이 표시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해하기 또 힘드니까 선이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서 비통하다. 이런 걸 좋아한다니까 수험생들은. 그건 이해를 한 다음에 하면 별거 없잖아요. 이해를 한 다음에는 그 암기한 안 도망가는데 암기한 사람들은 맨날 거기서 못 벗어나.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요. 의사표시 아닌 영역은 누구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선이 제 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느 영역만? 의사표시 영역만. 그러면 이왕 하는 거 뭐까지 같이 기억해? 취소까지 기억하면 뭐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여기 능착사는 이거 취소죠. 그러니까 행위 능력 없는 미피피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무슨 취소? 절대적 취소. 이거 착오 사기는 의사표시니까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 뒤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원칙이 뭐가 원칙? 절대죠. 그러니까 모를 때는 앞에 꽝이면 무조건 뒤도 뭐다? 꽝꽝 가란 말이에요. 모를 때 특별한 경우에만 누구 보여준다? 선이 보여줘. 갑의 등기를 을이 등기 위주에서 병한테 등기 팔아먹었어. 병이 아무것도 모르는 선이야. 취득해 못해. 아니 갑의 등기를 을이 위조해서 뭐해서? 위조해가지고 병한테 팔아먹었어. 병은 아무것도 모르고 등기 쳤어. 보호받아 못 받아. 지금 갑을 해서 그 등기가 꽝이야? 꽝이 아니야? 아, 등기 잘못했으니까 꽝 아니야? 병이 모르고 거기다 선의로 등기했어. 꽝이야? 꽝 아니야? 지금 의사표시했어요 지금? 그러면 안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갑의 등기를 을이 뭐해서 위조 등 갑이 을한테 담보 대출하라고 대리권 줬는데 지 이름 앞으로 뭐 해가지고 등기 쳐가지고 병한테 팔아먹었어. 대리인 자격으로 판게 아니죠. 을의 등기는 무효 등기죠. 그럼 병의 등기도 무슨 등기야?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꽝이니까 꽝 아니야. 그걸 갖다가 이제 제목 붙인 게 등기 공시를 신뢰하더라도 힘이 없다. 무효등기에 공신력 없다라고 붙인 것뿐이에요. 대원칙은 꽝이면 그 뭐라고요? 특별한 경험에 뭐 한다? 보여주는 거. 그래서 절대적 무효는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시겠어요? 정 힘들면 선의 제3자에게 뭐할수 없어서 대항할 수 없어서 비통하다. 그렇게 외우든지. 외우는 건 별로 재미없어요. 뭐 한다? 이해하는 게 좋다. 자, 이게 무슨 영역이고 상대적이고 나머지 영역은 뭐예요?
그럼 절대적인 게 많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볼 것이, 거기 우측 가시면은, 확정적 무효하고 유동적 무효가 나와요. 무슨 무효, 무슨 무효? 자, 유동적 무효. 그럼 생각해 봅시다. 확정적 무효의 반대말은, 솔직히 한 말로는, 불확정 무효란 말이 원래 딱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불확정 무효하고 유동적 무효하고 어느 게좀또 멋있어 보여? 부드럽잖아. 그러면 취소는 뭘까? 취소는 불확정 유효잖아요. 그럼 취소는 유동적 유효라고도 할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거기 이제 거기 있는 것이 아까 무권 대리는 우리가 했었고 무슨 대리요? 그 우측에 동그라미 1번 있죠? 우측에 1번? 무권 대리는 본인에 대하여 무효이지만, 이 무효가 어떤 무효죠? 1, 2, 3, 4 중에서 불확정 무효이지만, 본인 갑이 추인하면, 그때부터 처음부터. 당연히 처음부터 유효가 되죠. 따라서 무권 대리 추인 있기 전까지는 무슨 무효? 여러분, 오른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오른손, 아버지가 뭐 해주면? 추인해주면? 확정, 추인 안 하면? 확정 뭐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뽑고 낼 수밖에 없지.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제 허가하고요. 무슨 구역이요? 자, 매매를 한 다음에 허가를 맡습니까? 허가를 맡은 다음에 매매를 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뭐라고요? 허가를 맡은 다음에 매매를 해요? 매매 계약서를 쓰고 허가를 매매를 한 다음에 허가를 맡는 거 상식적으로. 허가 맡으려면 뭐가 있어야지 허가를 맡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에서 여기는 무슨 지역이다? 허가 지역이라고 지정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정한다는 것은 마음대로 거래하기 힘들죠. 자꾸 내 돈이 있어가지고 쓰고 싶은데 자꾸 못 쓰게 하잖아. 또, 나 지금 어디서 사람 좀 만나야 되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은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아, 끓는 청춘들은 가서 사람 만나서 이게, 만나야 될거 아니야. 근데 못 만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가족들도 다섯 명 이상 모이면 돼, 안 돼? 가족이, 열 가족이 올 설도 못 만나겠네. 근데 몰래 만나, 안 만나? 뭐 경찰에 뭐 없어서 신고했더니만 모인 사람이 또 다섯 명이야. 걸려 안 걸려? 그렇게 되는 거야. 법을 자꾸 규제한단 말이야. 규제하는 게 별로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사실은. 근데 지금 규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또? 문제 생기잖아. 꼬집 보세요, 지금도. 거기 유동적 허가 지역이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해서 허가 신청해서 못 떨어지면 허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먼저 지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무슨 계약을 하고 매매 계약한 다음에 그다음에 허가 신청해서 허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러면 이제 뭐 받기 전까지는 그 매매 계약은 뭐로 보자? 불확정 무효로 보자 그런 얘기야. 그럼 이제 용어 씁시다. 아까 부당이득은 아까 어디 썼었죠? 2번이 됐을 때 쓴다고 했었지. 무슨 이득? 자, 그러면 정상적인 계약을 볼게요. 정상적으로 매매는 유효하지요. 유효라는 것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몇 번? 퍼펙트 유효. 퍼펙트 유효가 되면 주세요가 나오지. 퍼펙트 유효가 되면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 채무 쭉쭉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이행 못하는 것을 뭐라 그러지? 채무 불이행. 그래서 채무 불이행은 여기서 쓰는 용어예요. 어디서? 여기서 이 단어를 쓰도록 돼 있다, 이야기예요. 무슨 불이행? 그러니까 통정 허위 표시는 출발이 2번이죠.
거기서는 이 단어 쓰면 안 되겠네. 무슨 불이? 그게 무효니까. 채무불이행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때 못 주는 게 이행지체. 이행 여지가 없는 게 이행불능. 그럼 지체는 좋은 말할 때 갖고 오세요라고 최고를 할 필요가 있어. 자, 이행불능은 쓰지 마세요. 이건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용어들이 이용어예요. 이용어. 법정 해제. 무슨 해제? 그 다음에 원상 회복. 그 다음에 손해배상. 네, 여러분들 해커스 안에 들어가면 무료 민법 체계도 특강이 있어. 무슨 특강? 돈 안 받아. 그 체계도 특강 가서 한번 다섯 번만 들으세요. 그럼 민법이 뭘 하는지를 알게 돼. 모르든 답답하겠죠. 그 답답함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답답함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 답답함이 머릿속에 있다가 강의 들으면서 풀리면 내게 되고, 그냥 바로바로 아는 것 같은데 일어나면 다 까먹는 의미가 없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쓰려면 뭐도 아니어야 돼요. 1, 2, 3번에서는 이용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갑을, 갑을, 능능. 달라, 달라. 단통, 착사. 아니죠. 의사, 다, 그죠? 판다, 산다가 단통, 착사. 달라, 달라가 뭐예요? 학과 적다. 고장 생기면 뭐예요? 무, 치, 무무, 치, 무무무무. 그러면 그 계약이 1, 2, 3번 아니고 몇 번일 때? 4번일 때, 비로소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 채무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 이행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참고해 보세요. 자, 양쪽 귀자 보세요. 귀책사입니다. 잘못 있죠? 왼손은 피세요. 이행지체. 네 글자예요. 오른손은 이행불능. 그 다음에 법정해제. 원상회보. 손해배상. 그러니까 계약이 1, 2, 3번 아니고 4번일 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채무불이행 양쪽 귀잡고 왼손은 이행지체, 오른손은 이행불능,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계속 나올 거예요. 계약이 뭐일 때? 유효할 때. 자, 그러면 허가지역에서 매매 계약은, 자, 매매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허가 지역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근데 이 매매 계약은 아직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근데 이 효력이 없다는 게 지금 확정 무효가 아니고 뭐예요? 불확정 무효에 떨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때 매매 계약은 성립했습니까? 또 한참 때 생각하고 있어, 지금. 왜? 이게 나오려면 뭐 해야 돼요? 불성립 아니고 성립은 했지만 아직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허가가 나면 어디로 가고? 허가 나면 어디로 가고요? 그래서 허가가 떨어지면 어디로 가는 거고? 그래요.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허가가 안날 수도 있잖아요. 예? 보통 허가가 날까, 안 날까? 아니, 보통 허가 나겠지. 근데 허가 안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봅시다. 여기, 뭐 받기 전까지 그러면? 이 계약은 무슨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니, 효력이 없다고 돼 있지. 효력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없다를 집중하란 말이에요, 없다. 그럼 달라는 효력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럼 언제 달라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서 확정 유효가 돼야지 달라는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허가 받기 전에, 뭐 받기 전에? 달라는 효력이 없죠. 그러면 여기서는 효력이 없으니까 이 단어를 쓸수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무슨 불이행? 그러면 이 단어를 쓰는 순간 밑에 건다 X죠.
그쵸? 3편 채권 계약법을 지배하는 중요한 용어는 이 채무불이행이에요. 무슨 불이행? 그러면 허가받기 전에 혹시 중도금 주기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그 중도금 지급은 인간적인 약속일 뿐이지 법적 효력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근데 허가받기 중도금을 안 줘. 그러니까 매도인 열받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행지체다라고 주장해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지금 무슨 단어 못 쓴다고 약속했어 지금? 그럼 이 단어 쓸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이거 하나도. 그러면 법정 해지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러면 원상회복 요구할 수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당연한 거지. 그래서 거기 책자 보시면은 125페이지에 판례 1. 맨 밑에 거래계약상 법률관계 있죠? 옆에다 쓰세요. 매매 효력 네 글자 화살표 없다. 매매 효력은 뭐라고요? 없다. 효력이 없다는 것은 달라는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 1번 계약상 이행 청구 줄긋고 불가 있죠? 할수 없잖아요.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 2번 보세요.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2번 볼게요. 허가 받기 전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거래 계약상 어마어마한 요구가 나왔습니다. 무슨 불이행? 가로 묶으세요. 채무불이행. 몸이 기억하고 있을까? 채불이 되려면 뭐가 안 돼야 돼요? 1, 2, 3번 아니고 몇 번일 때? 4번일 때 달라는 효력이 있고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 채무 이행을 못하는 게 뭐다? 채무불이행 양적 귀작고 왼손 이행지체 이행불능 법정해제 원상회복 무슨 배상? 쭉 연결됩니다. 위로 거래계약을 해제? 해제? 그럼 해제란 용어는 언제 쓰는 거군요? 1번일 때, 2번일 때, 3번일 때 쓰는 게 아니고 4번일 때 쓰는 용어죠. 취소는 어디서 쓸까요? 취소는요? 3번에서 쓰세요. 3번. 3번. 취소는 능착사일 때 취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칙에서는 취소를 잡고 계약법에서는 해제를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책은 좀더 쪼개가지고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쪼개서 읽으니까 머리도 쪼개지는 거예요. 다 알아야 된다는 그 생각 갖고 읽다 보니까 개빡치잖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으니까 화나잖아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천천히 기억하라네. 채무불이행 언제 쓴다고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1. 이거 읽때 쓴단 말이에요. 몇 번일 때? 4번. 그러니까 거기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리고 거기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이거 우리 대리에서, 유권 대리에서 기억해봐. 유권 대리. 갑의 대리인 을, 판다라고 했고, 병, 판다 했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효력이 있는 거지. 1, 2, 3, 4중 4번이죠? 아, 근데 저기 저 병이 돈을 안 줘요. 그러면 채무불이행 1호 해가지고 법정 해제는 사람은 갑이야, 을이야? 갑의 대리인 을, 별 했고, 별은 누가 쳤지만, 별 가지고 요리는 누가 했지만, 을이었지만, 맛은 누가 느껴? 1, 2, 3, 4는. 갑이 느끼니까 해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대리인 을이 하는 게 아니고 뭐다? 본인 갑이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리인은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있는 사람은 해제 권한이 있다, 없다? 당연한 거야. 억지로 외산한 게 아니고 그 원리대로 가란 얘기야. 갑이 병 기망하면 을이 알았든 몰랐든 별에 문제 있으니까 병이 뭐 하면 되는 거고. 취소. 을이 병 기망해도 갑이 알았든 몰랐든 병에 별에 문제 있으니까 뭐다? 취소. 그래서 여러분, 대리인 사기는 그놈이 그놈이니까 무조건 뭐 한다? 취소한다는 말한적 있어 없어? 대리인 을이 병 기망하면 병 별에 문제 있잖아.
그럼 3번 취소하냐, 병은? 그럼 갑이 그 사실은 뭐했든 뭐했든 관계없어. 병은 무조건 뭐 하는 거야? 취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 받기 전에는? 허가 받기 전 효력이 없으니까 4번이 아니고 무슨 상태니까? 1번 상태니까 약속했다라도 뭐다? 이 단어를 쓰면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거 보세요. 계약금 반환 청구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유동적 무효, 불확정 무효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계약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 등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한 그를 무슨 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그 계약이 뭐가 돼야지?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부당이득 쓰는 거죠. 여러분들 이 원안에서 오늘 두 개 중요한 법률 용어를 기억하는 겁니다. 부당이득은 언제? 해제는? 이럴 게 아니고, 그러니까 허가밖에 무슨 효력이 없으니까, 매매 효력이 없으니까, 4번이 돼야지 쓰는 채부를 쓰면 안 되고, 2번 됐을 때 쓰는 부당 쓰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협력할 의무는 있어요? 아니, 이거 허가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뭐 할 의무는 있어? 협력할 의무는 있다, 없다? 있죠? 있다, 없다를 잘 보란 말이에요, 이거. 무슨 의무는 있다? 아니, 허가 받도 협력할 의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협력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화나잖아. 그럼 소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협력 의무가 있는데, 위반했으면 뭐 제기할 수 있다? 소 제기할 수 있죠? 자, 협력 의무를 위반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 글자 봐, 글자, 글자. 아, 이거 있어, 없어, 이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근데 허가 받기 전에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아니, 여기 뭐, 여기. 없으니까 없는 거지, 뭐. 여기는. 있는 거 아닐까? 협력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매매 효력은? 없죠? 그럼 이 말이 맞을까? 허가 받기 전에 중도금 주기로 약속을 했어. 뭐 주기로? 근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주네. 매도인 화날까, 안 날까요? 화나겠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아니, 나 협력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매도인께서 동시인 관계를 주장합니다. 맞을까, 틀릴까? 허가 받기 전 약속된 중도금을 안 주니까 매도인이 나 돈하고 협력은 동시인 관계니까 협력 못 하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말이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힌트 드릴게. 없는 것하고 있는 것은 동시인 관계일까, 아닐까? 빨리 눈치를 채세요. 무슨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설령 뭘 주지 않아도 그건 인간적인 약속이지 법적 효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없는 것 있는 건 무슨 관계가 아니다.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원리대로. 자, 협력 위반을 가지고 자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해 보세요. 협력 의무 위반 가지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앞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 있다 하고 없다 밖에 없어. 질문이 전부 다 그거야. 맨날 있다 없다 고르는 거야. 그러다가 학교자 명단에 내 이름 있다 그러면 되지. 어떻게 보든지. 자, 해제란 말은 아까 어디서 썼어? 해제란 말은. 빨간 걸로도 한번 해야 되겠구나. 해제가 어디 있었어? 모르면 이렇게 기억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문은 뭐다?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이걸 이제 멋있게 설명할게요.
협력 의무는 매매 계약의 부수적인 의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부수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해서 본래의 매매 계약을 뭐할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야, 특별한 말이 없으면 해지는 언제 쓴다? 됐어요? 자, 이게 가지고 이 문제 꼭낼 겁니다. 모의고사 때. 아주 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큰 의미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원칙 예외를 완벽히 가지고 처음에 큰 원칙만 얘기하세요, 항상. 특별한 예외 정의 같은 것은요, 나중에 기억하면서 그걸 내걸 만들어야 되지. 처음부터 원칙 예외를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다고 하나도 기억 못해. 대원칙이. 해제는 언제 쓴다? 4번. 부당이득은. 그러니까 적어도 125페이지 2번, 3번은 기억하셔야 되지. 네? 그죠? 125페이지에. 그러니까 오른쪽에다 원 하나 그려놓고 거기다 쓰란 말이야. 뭐라고? 오른쪽에다 원 하나 그려놓고 부당이득은 언제 쓰고 2번일 때이 단어를 쓰기로 약속을 하고, 예? 채무불이행은 언제 쓰기로 약속하자. 이거 지금 무슨 상태니까? 1번 상태에서 지금 어디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단어 쓰면 된다 안 된다? 뭐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부당이득, 그렇죠? 두 가지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 자, 126쪽. 자, 일단 2번에 협력 의무 발생 있죠? 협력 의무 아까 있다고 그랬죠? 그럼 1번 체킹 협력 의무 소구 가능. 있죠? 2번 협력 의무 위반 손해배상 할수 있어요, 없어요? 협력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럼 아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안 됐었지? 위치를 파악하는 거야. 공부를 외우는 게 아니고 위치로 파악하면서 들어가면 내용이 쌓여요. 자, 우측에 동그라미 4번 체킹하면 되겠죠? 협력 의무 위반 이후로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해제는 아까 언제 쓰기로 약속했어? 일단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그 다음에 5번도 하나 볼까요? 대금 지급과 동시행 관계일까 아닐까?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왜요? 왜? 아니, 매매 효력은 없고, 협력 의무는 있잖아요. 아, 서로 있는 거 가지고 동시에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있는 거 없는 거 가지고 무슨 관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중도금 안 준다고 해가지고 뭐요? 예? 협력 의무 거절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요? 없다 이 얘기예요. 인간적으로는 열받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뭐냐면 너무 인간적이에요. 보호해야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법 없이도 뭐 하는 사람들이야? 사는 사람, 왜? 가능한 위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위반하면 불편해, 안 불편해? 나 며칠 전에 고무망치, 이게, 뭐 조립할 때 이게 뭐 고무망치 있잖아요, 이거. 손을 하는 것보다 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살라고 들어가 봤어. 그 어느 고무망치가 좋은가요? 막 읽어보니까, 고무망치 용도가 그 용도가 아니더만. 고무망치, 이게 뭐지? 위에서 쿵쿵거리면 여기 벽을 치면 막 소리가 오르는데. 그 상린관계 있잖아요. 층간소음할 때그 고망치 무지 사가지고 위에서 떠들면 다시 떠든다는 거야. 비싼 거, 싼거 싸요. 다이소 사면 3천 얼마 싼거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그 용도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조심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층간소음 있으면요. 2층, 3층에서 2층, 3층 막 떠들면 2층에서 열받잖아. 그럼 4층 올라가가지고 4층 그 주인한테 사간박스 갖다 주고서 한 30분만 빌려달라고. 거실로 탁탁탁탁 하면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올라오지. 당신 마음과 똑같다고. 그냥 뭐 하지 마세요. 조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이게 귀하면 꽂히기 시작하면 계속 뭐예요, 그냥? 꽂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무슨 관계 아니다? 없는 거 있는 거 무슨 관계 아니다? 동생 관계 아니다. 네, 그 정도지 일단 기억해 두세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것들 가볼게요. 자, 이제 130페이지 가볼게요. 자, 일부 무효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조문만 얘기할게요. 별거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조문에 있는 것만 얘기할게요. 밑에 본문 내용은 설명 안 드릴게요, 잘. 자, 137조가 무슨 무효? 네, 일부 무효는 일단 이제 원칙을 따져요. 원칙이 전부 무효일까? 자, 원칙이 나머지가 예? 유효일까? 이거 따지는 거예요. 자, 조문은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뭐로 간다? 전부 무효로 가요. 무슨 무효? 그리고 예외적으로 그 부분,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계약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가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그러니까 원칙과 뭐다? 예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산 겁니다. 원래는 따로따로 살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토지 건물은 뭐 한 거야 지금? 네? A하고 플러스 B를 뭐 한 거야 지금? 같이 산 거야. 근데 분할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건물이 날아가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건물이 화재가 나면 그럼 일부가 뭐가 된 거예요? 무효가 됐죠. 그럼 보통은 목적이 주로 건물 사용이 목적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아무래도 여기서 무슨 값도 안 주고 응? 아니 토지값하고 만약에 무슨 값이 있었다면 이거 다 안 주지 않을까 이거? 그럼 전부 뭐로 가는 거예요? 무효로 가는 거야. 근데 이 건물 사는 목적이 만약에 주차장인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가끔 보면은 식당 하다가 주차장이 없으니까 옆에 건물 하나 사서 뭐 만들고 또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주차장의 목적인 사람은 이 건물 날라가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값은 안 줄 것이고 안 줄 것이고 무슨 값은 주겠다. 어차피 이게 목적이니까.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뭐다? 그러니까 원칙은 뭐로 가고 이게 없더라도 법률 행위 했을 것이다 인정될 때는 뭐다? 나머지가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 정도에서만 기억하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무슨 전환? 자, 전환 중간에다가 유효를 쓰시면 돼. 유효. 자, 그러면 이제 138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갑하고 을하고 혼인신고가 돼 있어요. 무슨 신고? 이 혼인신고가 돼 있으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법률혼이다 이런 말을 써요. 무슨 혼? 그럼 자식이 어디서 나와야 돼? 법률혼사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갑이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누가 나 태어난다? 정이 태어납니다. 이 정을 뭐라고 그래요? 응? 이게 혼인이죠. 이게 뭐라고 그래요? 혼인 외 출생자다 이런 얘기야. 무슨 자? 아이는 잘못이 없잖아.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이 아이가 여기 아이가 없으니까 갑자기 이상하게 돼요. 혼인 중 친생자로 둔갑해 가지고 이 정이 출생 신고를 했다 이야기예요. 무슨 신고? 그럼 이거 할 때 이 을의 가슴도 많이 아프겠지? 예? 그러니까 지금 드라마가 시작된 거죠. 네? 그럼 물어볼게요. 이 출생 신고는 유효일까 무효일까 선택해봐요. 유효일까 무효일까 선택해보세요. 또 이 아이가 눈에 밟히지. 응? 제가 감정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내가. 선택하세요. 지금 잘못돼 있잖아. 잘못돼 있는 거 아니잖아. 잘못돼 있으면 뭐예요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무효지. 그때 막 어떤 화를 내요. 그게 어디냐고 막.
그러면 이 갑이 이게 이 사람이 정상이라면 그래도 자기 자식은 맞죠. 자, 밖에 사는 자식을 내 자식이다 신고하는 게 인지신고예요. 무슨 신고? 가끔은 여러분들 밖에서 놓고서 인지해야 안 해요? 아니, 사고 쳐놓고 나중에 갑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당신 자식입니다 그러면 놀랄 거 아니야. 그럼 인지신고 해, 안 해? 잘안 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라는 거야? 그럼 뭐 한번 해보자. 그렇지. 이제 그때 들어가면 그때서 뭐야? 뭐 하려고 또 뭐가 오겠지? 오고 하겠지. 그러면 인지신고를 하게 되면 비로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정상 됐잖아, 이제.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유효가 되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출생신고가 무효인데 다시 새롭게 인지신고를 하려면 이거 하는 동안 공백이 생기죠. 이 공백이 생기면 누가 불리한 거야? 이 아이가 뭐 잘못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공백을 없애는 방법은 뭘까? 그냥 이 출생신고 무효를 그냥 인지신고로 유효로 봐주면 안 될까? 공백을 없애는 방법은 따로 별도로 뭐 하지 말고 인지신고하지 않아도 최초에 무슨 신고를? 출생신고는 무효지만 그 출생을 무슨 신고로? 유효로 전환해주자 뭐 그런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두 번째 점. 오른쪽에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두 번째 점이 있죠? 슬픈 얘기에 뭐라고? 혼인 외 출생자를 혼인 중 출생자로 신고했죠? 이 출생신고는 무효죠. 단지 무슨 신고로서? 인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무효를 뭐로 바꾸자? 유효로 전환해주자. 그런 뜻이에요. 자, 특별한 일 없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됐어요? 자, 다음 넘기시고요. 자, 이제 네 번째 거, 무형의 추인, 거기다가 별표하세요. 자, 추인이 나왔네. 추인. 뭐 나왔다고요? 자, 추인. 해볼까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1차 면제받은 동철이 상추 할때추 있죠. 상추 먹고 잠에 취해. 취소 해제. 하나 더 있었죠? 안 했나? 수행평가 받고 공포 분위기. 그 단독행위만 계속 놓고서 거기다 말을 붙여가면 책한 권이 완성이 돼요. 이랬어요? 상추할 때 추. 자, 그러면 추인은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것을 유효로 가자는 뜻이야. 효력에 문제가 있어. 그걸 추로 인정해서 어디로 가자? 유효로 가자. 그럼 여러분들, 추인 종류는 몇 가지일까요? 절 보지 마시고 이 원을 바라보세요. 원. 이원 안에 답이 다 있다니까. 추인 종류 몇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원 안에 있잖아요. 원 안에 답이 있잖아요. 정답은 세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방금 전에.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뭐만 문제가 없어요. 이것만 문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추인 종류는 세 가지야. 해보세요. 몇번 추인? 1번 추후로 인정하는 경우, 두 번째 2번을 추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3번을 추후로 인정하는 경우. 말은 할수 있잖아 지금. 그 1번을 멋있게 표현한 말은 뭐였더라? 불확정 무효 추인도 있고, 확정 무효 추인도 있고, 세 번째 불확정 유효 추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효 소속은 1번과 2번이죠. 그러면 1번 불확정 무효를 비점 때 추후로 인정했죠. 이거 말랑말랑이요? 콘크리트요?
유동적이잖아,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말랑말랑하잖아. 그러면 미성년자 망나니 아들이 아버지 터인 토지를 대리권 없이 팔아서 사고를 쳤단 말이야. 그걸 아버지가 추후로 인정하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게 맞을까?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유효가 되는 게 맞을까? 이게 언제부터가 아니고 처음부터 뭐가 된다? 확정 유효가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사람이 응용력이 있어요. 찍을 때. 자, 그러면 2번, A점 때 2번을 B점 때 추후로 인정했어요. 예? 자, 그러면 이게 그때부터, 처음부터, 자, 잘 찍어보세요. 찍어. 아니,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게 뭐였으면. 그때부터가 아니고 처음부터 했으면 아 이건 느낌상 그렇지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다 아니 처음부터가 아니고 뭐다 그때부터일 것이다 그런 눈치는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게 눈치라면서요 눈치란 책도 있대요 눈치가 빨라야 돼안 빨라야 돼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확정 무효를 추후로 인정하게 되면 언제부터가 아니고 처음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행법규 위반한 것을 추후로 인정할 수 있을까? 강행법규 위반된 무효는 법을 위반했으니까 추후로 인정해야 돼. 그건 인정이 안 되겠지. 그죠? 선풍기 무효, 첩 기억은 무효죠. 알고 추인하면 그게 유효가 될까요? 논리가 안 맞겠지. 그러니까 이 확정 무효 추인은 아무래도 예, 단독 허위 표시하고 통정 허위 표시 정도? 의사 표시 영역만. 그러면 통정은 확정 무효죠. 그럼 통정은 무효인데 그걸 추후로 인정했어. 그럼 과거의 계약이 새롭게 유효가 된다 그러면 그 논리가 안 맞아. 확정 무효는 이미 버려진 무효지. 그러니까 추인하더라도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한 것으로 보는 거야. 과거의 무효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확정 무효는 확정 무효의 뜻이 뭐예요? 이미 끝난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알고 추인하더라도 뭐 한다? 그때부터 계약한 것으로 보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령에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죠. 왜? 확정 무효니까. 다만 당사자가 알고 추인한 때는 뭐다?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한 것으로 본다 이야기예요. 뭐 그것까지는 안 물어보는데 처음부터인지 그때부터 그건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추인은 처음부터면 2번 추인은 혹시 추인하게 되면 언제부터가 아니고 처음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다? 그때부터다. 조문에 충실하세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당사자 특약 맺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건 예외적인 것이고 일단 조문에 충실한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3번의 원칙 무슨 효? 비소급효. 그래서 밑에 2번 별표하시고 따라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형, 재활용하기로 약정했다. 그럼 과거의 그 가등기는 확정 무효죠. 이제 그때부터입니다. 언제부터가 아니고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다? 처음부터냐, 그때부터냐 이런 말에 그걸 귀찮아하지 마시고 그게 민법을 푸는 재미예요. 그리고 요건에 보시면 파란 색깔이 있죠. 파란 색깔 있죠? 강행법규 위반된 무효를 추후로 인정해서 유효가 된다면 논리가 안 맞죠. 반사회질서 행위, 선풍기 무효,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추인 인정될까 안 될까? 안될 것이다. 됐죠? 네, 거기까지가 무효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취소하도록 할게요.